네, 이제 컨퍼런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월달 돼서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 또다 바뀌고 그랬는데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공부할 건또 공부해야 되니까 퇴장하는 데까지 컨퍼런스 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2페이지 컨퍼런스는 구승훈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이케이지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주승훈입니다. 준비한 이케이지는 61세 남자의 이케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판독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제일 가까이 김준철 선생님 또쭉 읽어봅시다. 저거 조금 옆으로 치워줄래요? 이렇게 잘리지 않고. 레이트는 30대 정도 커리어 처음 읽는 사람 제일 좋아. 그 다음부터 점점 어려워지네요. 인상관세?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게잘안 들려요. 자, 그럼 VT를 페이브한 소견이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그리고 와이드 큐어스 리듬 그러면은 VTS, VT 반전이잖아요. 와이드 큐어스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대략 네 가지 정도 있죠. 넘버 원, 벤트리큘 리듬. 넘버 투, 번들 브랜치 블록. 넘버 쓰리, 에버레이션. 에버레이션은 펑셔널 번들 브랜치 블록이죠. 넘버 포, 페이스 리듬. VT하고 SVT 반대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 볼수 있어요? 보이는 게 보면서 읽어봅시다. 5초 동안 침묵이 이어지면은 다음 사람은 넘어갑니다. 이상준 선생님. 이 디소시에이션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이 포스트 트랜스 앞에 그 마우스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세요. 마우스 따라가세요. 지금. 자, VT를 highly suggest 한 소견은 VA dissociation하고 fusion bit, capture bit가 있는 게첫 번째 크라이테리어인데, 조금 줄여볼래요? 그 리듬 스트립으로 비교 피해가 잘 보여요, 그죠? 여기 보이고,
여기도 P웨이브의 컨투어에 뭔가 이상이 보이면은 요건 P웨이브다 생각하면 돼. 여기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VT를 특징있게 보기 위해서는 P웨이브가 일정한 레이트로 마칭 스루 하는지 그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캘리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되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캘리퍼로 캘리퍼 있음 스크린에서 한번 제가 실수를 해볼까요? 캘리퍼 깔려있긴 한데 잠깐만요. 요거랬어? 오글이 무서운 건데. 네. Anyway, 나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지금 봐서는 여기 마우스 따라가 볼래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 어디였나?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봐서는 레귤러하게 P웨이브 마칭 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 선생님 제시한 몰포로지가 프리코디언 레이더스. 모폴로지컬 프라이트를 얘기한 거죠. 일단은 인트리식 포인트 디플렉션이 얼마큼인가 이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프리코디얼 퍼지티브 콘코던스, 네가티브 콘코던스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프리코디얼 네가티브 콘코던스는 VT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퍼지티브 콘코던스 같은 경우는 VT가 아닌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네, 5, 6에서 DBS W인데 또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리드원 ABF를 보면은 리드원에서는 웨스트로 가고 있죠. ABF에서 노스, 노스웨스트 엑시스는 노맨스랜드에서 하일리 서제스티브 비트를 서제스턴 소개해 주세요. 아, 조승원 선생님 준비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첨언을 해보세요. 제가 첨언할 걸다 하셔가지고 방금 캘리퍼로 재봤는데 네. PF 간격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스텝 선생님도 또 네. 이 V점을 쓰는데 일렉트로 피조모니스트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유희태 교수님 1년 만에 공식인데 부끄럽습니다. 그냥 무슨 말씀을 좀 언제 좀 들어보니 AI로 뭐라고 AI 선생님 외래에서 일어난다고 왔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뭘 하실 거예요? 조금 이따 또 외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크게 얘기해야 되게 녹음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에이피콜라트라? 왜 에이피콜라트로 가야 되죠? 일단은 ADR이랑 ABR이 다 파지티브 조경 리드원 네거티브에서 쪽에서 그러면 포스로 라트라 쪽이죠. AP코 베이자는 뭘로 분정하나요? 요거 보면은 림리드 액시스를 가지고 보는 게 이제 노스웨스트 액시스니까 포스로 라타라고 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AP코 베이저는
LV 같은 게 RV는 좀 달라요. LV 같은 건 V3, 4를 봐가지고 여기가 네가티브로 다 보이면은 V3, 4의 위치가 에이펙싱이 됐잖아. 신전도 웨이브는 항상 네가티브 웨이브에서 파지티브 웨이브 쪽으로 전진을 하니까 전부 네가티브다 그러면 에이펙스, 전부 포지티브다 그러면은 베이스. 비교적 밑 여기 트랜지션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미드 투 베이스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래에서 이런 신전도를 혼자가 들고 걸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위치가 어디냐, 어블레이션이 가능하겠냐. 그것도 물론 같이 동시에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얼만큼 VT라는 흑신이 있었으면 서든 데스 리스크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싱커피가 있었는지, 패밀리스토로 서든 데스가 있었는지 그런 거좀 감별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싱커피가 있었다 그러면은 김병생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드미션이지. 내 스킬로 아니, 방법을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스트럭처럴 동반된 스트럭처럴 하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서든 데스의 관건이니까 심전도만 치료하려고 그러지 말고 환자의 백그라운드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동반된 심장 질환에서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싱커피도 없었고 환자가 멀쩡하게 잘 돌아왔다 그러면 외래에서 빠르게 워크업할 방법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서든 데스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입원시켜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자가 만약에 입원을 거부한다 중요한 거 아, 지금 입원한 상황이 아닌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차트에다가 꼭 기록을 남겨야죠. 서든 데스 리스크 설명 그거는 프랙티스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EMR 차트 남기는 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 이제 살짝 히스토리를 보여주실래요? 히스토리는 환자는 이제 IPF를 2020년 4월에 진단받고 이제 익세서베이션이 돼서 인투베이션도 하고 어웨이크 VV 에크모를 한 상태로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대기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원래 노말 EKG를 보면은 노말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누가 읽어주실까요? 조승원 선생님이 읽어봐. 레이트는 60회 정도 되고, 네, 이 P웨이브가, 약간, 그, 바이페이지 간 부분이 마우스 관찰되고, 찍으면서 할때 마우스. 네. 이게 바이페이지 간 부분도 이렇게 일부 보이고, P웨이브 앰플리튜드가 큰 걸로 봐서는, 그, ATR 엔라즈먼트가 그 동반되어 있고 그 에이트라 일라지먼트를 보려면 보통 미드2하고 V1을 많이 보죠. 미드2에서 보면은 앰플리튜드가 꽤커 보이는데 조금 아주 피크만 여기가 지금 쭉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V1에서 보면은 P웨이브에 네가티브 보고 볼도 없잖아. 네가티브 웨이브만 살짝 보이는데 네가티브 웨이브는 주로 랩데이처 랩데이처 보는데 이게 렁티 한 다음 이케이지인가요? 전에 찍은 아닙니다. 렁티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렁티를 대기 중이야? 네, 아직도 대기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죠.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프리코디알 리드에 전반적으로 PAV 인버전이 동반되어 있어서 네, 동반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전엔 없다가 이제 생겼는데 생각엔 뭔가 이제 여러 이제
헤모다이나믹과 관련된 약물들이나 이런 걸 쓰면서 좀 일시적인 마이오카디움에 우리 시절에 또 있어 보이진 않은데 IPF에다가 롱 트랜스플란테이션 기다리고 있다고. 신전도 읽을 때 3월 달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릴게요. 신전도 읽을 때는 우린 2주니까 일단은 바로 따라오면서 보세요. 리듬 스트림 먼저 쭉 읽어요. 리듬 스트림에서는 리듬이 레귤러인지 또 QRS가 네어로운지 와이든지 크리스틴 키베이바 이런 거쭉 보고 레귤러 레이트가 빠르지 않죠? 네로 QRS, 컴플렉스, 크리스틱 큐웨이브 다이. 그 다음에 프리코디얼 리드 쪽으로 가가지고 항상 V1 리드 2에서 큐웨이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프리코디얼 트랜지션이 어딘지 봐야죠. 프리코디얼 트랜지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고디얼 트랜지션이야? 안 보이잖아 지금 트랜지션이 네가티브 웨이브 파지티브 웨이브 이게 트랜지션이잖아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보여 왜 그렇게 했어 아주 그냥 abnormal한 메시지거든요 김준태 선생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티피컬한 COPD 패턴이죠 응? 아주 레이트 트랜지션이라든지 심장이 삐삐 돌아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렁 자체 때문에 렁이 안 좋으니까 퍼머리 하이퍼텐션이 오면서 결국은 지금 인컴플리트 RBV 패턴 보이잖아요 RBV 스트레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T웨이브 뒤집어 오죠 그래서 트랜지션 일단 봐 숲을 먼저 보는 거야 리듬 스트립, 프리코디얼 리드 그 다음에 리미디에 가서는 이제 액시스를 봐야죠 액시스는 어때요? 윤성원 선생 액시스 어떻습니까? 여기 정상 액시스에 가깝죠, 그죠? 만약에 심한 렁 디지스나 RV 스트레인 패턴이 있으면은 right axis deviation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펄머너리 엠볼리즘 있을 때 특징적인 소견이 뭐야? 이제 리드온 S1, Q3, T3 보이나요 그런 게? 그것도 그건 어큐트 코폴문할 때 보이는 소견이긴 하지만은 그런 게 없는지도. 롱 디즈니 환자들은 꼭 봐줘야죠. 리드온에서 SOA가 아주 딥 SOA 보이는 것도 큰데. 그리고 프리코디얼 리드 전체적으로 T 인버전이 좀 보이고. 여기 네로 QRS이긴 하지만 인컴플리트 RBV. 아주 전형적인 롱 디즈니가 있는 환자들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 패커티 선생님 바로 말해주겠습니다. 코디아 트랜지션이 보통 이제 V3, 4 넘어가면서 사제 튜브도 넘어가는 V6까지도 사제 튜브로 트랜지션이다 이럴 때 바이사이드 RV 하이퍼트로피가 심하거나 네. 지금 이 환자 상태가 굉장히 빡한 상태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이 환자 상태요? 제가 뭐 알고 있는 환자를 안 봐서 몰라? 아니 배경 아니 그 제가 살핀 다 지식까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보고 요 심전도 찍을 당시에 아요 심전도 찍을 당시에 내가 안 찍어서 모르겠어? 네어 이때는 굉장히 그래도 스테이블한 상태였어.
이때도 물론 인큐베이션 하고 한 상태긴 하지만. 인큐베이션을 재우는 건 아니에요, 혹시? 네, 재원은. 지금 보면 하트레이트가 빠르지 않잖아요. 응? 하트랑 트랜스플란테이션 직전이면 되게 굉장히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트레스 받은 상태고 뭔가 하이폭시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좀 얌전하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뭘 재워놨든지 인튜베이션 해가지고 환자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최근에 이제 깨우고 오이크닝을 그 자,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 끝이야. 자, 그럼 여기서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하고 이 환자 어떻게 매니징을 할 건지 유희천 선생님 좀 서머리를 해주실까요? 어떻게 어프로치하실지. 스토리랑 깊이 관련은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 브릿지가 RBA에서 오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오리지널은 관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질문을 한번 가보시죠. 지금 나온 게 되게 혼자의 언더라인 런닝이나 관련된 라이트사이드 스크린 연결돼서 나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이후에 아마 한 열흘 정도 거치면서 나의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뭔가 인설트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상황일 것이고 T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거의 지금 엔드 스테이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제너럴 컨디션을 고려해서 매니지를 해야 될 텐데 이 당시에 혹시 뭐 바이탈 사인이나 이런 그런 시츄에이션이 없습니까? 이때는 혈압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레이트가 빨라졌고. 이게 나오기 전에 그런 환자가 안 좋아지는 상태여서 네. 또 갈라트로픽스도 주고 네. 무슨 약을 줬어요? 여기서 네, 아이노트로피스 달려있었어요. 샵 레프렉토리 7번 정도 호흡기내 들어갔는데 돌아오지 않아. 에코도 한 번도 확인 못했던 점, 엠피세마가 너무 심해서 피부에 코에 운동가 안 나와서 리스타임 카디아 펑션 확인 못한 상태고 샥도 아마 샥이 제대로 이피커시가 없는 것 같아요. 공기가 피부에서 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VV에 통해가지고 혈압은 지금 50까지 떨어져서 VAV로 바꾸라고 해서 에크모 넣고 코덜론 달고 터미네이션 나부큐에 비대면까지 있었어요. 네, 엄청 심해. 그럼 샥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AP도 붙여서 해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시작인 모르는데 에코 찍었습니다. 찍어서 네. 어떻게 됐어? 그 D쉐입 있고 EF가 한 50%? 40% 후반대? 그리고 RBSP 한50 정도는. 오케이, 또 코퍼만 할래? 같이 업무해야지만요. 그러면 뭐 저기 PT나 이런 거는 확인이 안된 거예요? CT 같은 것도 못했어요? 상태를 못 네. 봐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뭐가 PT는 못 있었습니까? 찍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엠피세마 도스하고 디펠브레이션 스레시홀드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샷이 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헬로 선생님 밤에 혼자 당직 쓰고 있어요. 요새 당직 계속 쓰죠. 김대원 선생님은 잠이 들어갖고 저 MS 팀즈를 안 받아. 전화는 지금 옆에서 부부 같은데 어떨까요? 오늘 당직이 누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도착하자 어떻게 해? 지방으로 옮겨가지고 큰일 날 친구야. 안 친구야. 아까 AP를 붙이고 했다고 그러는데 옆으로 넣으면 볼륨이 많으니까 응? 임피던스 문제 때문에 이게 샷이 안 들어가야 돼. AP를 붙이고 누르면서 해야 돼. 이거 샷칠때 누르면 감전될 거고 겁먹는데 글러브 끼고 하면 괜찮아. 내가 개런티할게. 해봐. 꽉 누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위에다 일렉트로드 하나 넣어놓고 오버드라이브 서프레셔. 대신 물론 이제 약제. 어제 전월에서 했었던 SGB? 예,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나오면 그거라도 좀 먹기는 거네. 해보라고. 약제를 근데 어떤 약제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 베타 아고네스트를 지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야 돼. 우리 Lung Transplantation은 국정 명환자는 엄재 선생님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코멘트 좀 주십시오. 이런 환자 어떻게 되는지. 원칙은 뭐 Lung Transplantation 하는 게 나머지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은 예상되는 건 아니지만 HUM이 이제 휴먼드의 메인과 대표적인 휴먼드의 메인은 돈 없고 대표적인 쪽으로 혼잡고 대표적인 이제 하이브리드식으로 마이케이션 마찬가지 카발 아, 라이트 말고 레테이션 그룹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자기 것까지 합쳐져 있다는 게 저희가 그 신인 라인은 저희가 AF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처럼 컨트롤 라인이라고 런이 안 좋으니까 바로 지금 스포먼으로 많이 균형이 되어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건 아까 사이너스 리듬 때 프리코디아 리드가 완전히 트렌치에 붙어있었잖아요. VT 때도 마찬가지인데 평상시에 VT 포커스 로컬리제이션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베이스라인 심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인터프리테이션. 아까 보였던 심전도 그거만 VT 심전도만 보면은 아 이쪽에서 나오겠다 그런 거를 되게 미드 투 베이살 코스로 라테럴 거리겠다고 딱 생각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 심장의 모양이나 로테이션이 달라져 있다고 말하죠. 프로시저 같은데. 오케이.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외국 펠로우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닥터 닐라, 후지, 차이, Good morning, everybody. Welcome to join us. I'm sorry, we are speaking in Korean language. Okay, thank you. Good Nice to morning, you. doctor. Thank you. Okay.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이 티스크 마칠까요? 조승우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끊어야지. 레코딩 왔는데. 네.